K리그 홈 개막전에서 제주 유나이티드가 인천을 3대 1로 이겨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시즌 한 번도 꺾지 못했던 인천을 이기면서 달라진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제주는 경기 시작부터 인천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후반 32분 수비수 이광선이 권순영의 프리킥을 헤딩슛으로 방향을 바꿔놓으며 첫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후반 18분 인천 유나이티드 공격수 박세직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경기 주도권은 내주지 않았고 후반 34분 정훈의 그림 같은 프리킥골과 권한진의 추가골로 3대1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뭐 겨울에 뭐 열심히 또 훈련한 만큼 또 우리 뭐 홈팬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찾아주셔서 뭐 저희들이 준비한 어떤 그런 또 경기력으로 결과로 이렇게 보답해드린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6천 명이 넘는 팬들이 직접 경기장을 찾아 제주 유나이티드를 열정적으로 응원했습니다. 원래는 제주 유나이티드가 꼭 우승했으면 좋겠고, 원래는 저희들 온 가족이 더욱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화이팅! 제주는 지난 시즌 4차례의 맞대결에서도 이기지 못했던 인천에 승리하면서 승점 3점을 획득하고 좋은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오는 19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광주를 상대로 어웨이 경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